그리고 9시 원내대표 회의를 정상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윤석열 원내대표가 사퇴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요. 신박이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9시 반에 충청권 의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0시에 김무성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주제로 해서 요원을 내놨거든요. 예. 의원 총회를 소집해서 윤석열 원내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1시 반에 뒤밖에 재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사실상 사퇴를 결론을 짓고 하는 그런 의총 아니냐. 이름부터 바꿔라. 거치 논의를 바꿔라. 그리고 지도부도 공동 책임을 져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시 반 윤석열 원내대표 등집회에서 알겠다. 의총 결정을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 매우 분주한 말이요. 네. 예. 이상희 교수님, 지금 김문성 대표가 오늘 모두 발언을 직접 아주 열심히 힘들어서 썼다고 하는데 직접 썼다고요? 네. 보면 내용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희생하는 결단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게 가장 유승민 대표를 이해하는 그건 아니라 봐야 되겠죠. 김문성 당대표 입장은 당대표 입장이거든요. 정치인 입장이라 그래서 당대표 입장인데 당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책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의총을 소집하는 것도 뭐 친박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총 소집해서 요건 다 거칠지 않습니까?